아, 자. 오늘 그리고 초대손님이 또 한 명 있었어요. 그럼요. 한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? 저보다도 인기가 더 많고. 네, 바로 우리 집 강아지, 제 강아지 키우고 그렇죠. 있는 쪼꼬가요. 특별 출연을 위해서 아까부터 스튜디오 저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요. 몸 풀고. 요즘 포털에서 개사기 치면 제가 나오더라고요. 참 미안합니다. 저도 몰랐어요. 그래도 쪼꼬 너무 상황스럽거든요. 그 사진을 찍은 전 어떻겠어요? 너무 놀랐죠. 궁금돼버렸어요. 그러니까요. 토이푸들인 줄 알고 샀는데 대형견이 돼버려가지고 개사기 당했다고 포털사이트 인기입니다.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. 개사기라고. 김영준 뜹니다. 또 이거 1위 하나요 검색어. 인기 검색 한번 가죠. 네. 자 잠시 후에 쪼꼬씨 모셔가지고요. 신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 듣고 올게요 일단. 카리나의 슬로우 모션 듣고 와서요. 김쪽고 씨 모시겠습니다. 조용히 하세요. 카리나의 슬로우 모션 듣고 오셨습니다.
자,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 옆에는요, 뭐 제 국민 친구 정현 씨도 있지만요, 저희 집 푸들 강아지 김쪼꼬님 모셨습니다. 먼저 쪼꼬 씨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. 자, 인사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김쪼꼬예요. 아, 뭐라고요?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, 쪼꼬 씨. 안녕하세요, 김쪼꼬예요. 자, 쪼꼬 씨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. 왜 냄새 맡으시죠? 아, 그래요. 일단 반갑습니다. 쪼꼬 씨. 자, 참, 쪼꼬가 나왔네요, 결국에는. 오랜만에, 말하고 있네요. 뭐라고요, 쪼꼬? 아, 지금 배고프다고? 아이고, 어떡해, 우리 쪼꼬 씨. 가서 먹은 지 5분밖에 안 됐는데요. 우리 쪼꼬는 그런 게 있어요. 80알을 하루에 먹여야 되는 거를, 한 끼에 80알씩 먹여서. 그래서 폭풍 성장을 했거든요. 예, 이렇게 컸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. 쪼꼬 씨, 사실입니까? 저는 그냥 주는 대로 먹었어요. 예, 그렇다고 하네요. 이런.